야, 요즘 집들은 이 외관이 미쳤습니다. 외관이 굉장히 멋진 것을 볼 수가 있으면서 오늘은 레지던트 4를 한번 봐보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레지던트 4가 있는데, 야, 이 외관이 미치지 않았습니까? 외관이 진짜 엄청나게 모던하고요. 여기 레지던트 4는 1486 스퀘어피트입니다. 와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지 잔이고요. 저랑 같이 한번 새 집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해보자고요. 와우, 여기는 콘도입니다. 콘도 2층, 1, 2층짜리 이렇게 콘도인데, 야,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3종 세트, 리빙룸, 다이닝룸, 키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 역시 내 집이 조그마하면 조금할수록 인테리어에 힘을 엄청나게 주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가 굉장히 멋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인테리어의 꽃은 바로 조명이다. 조명을 굉장히 잘 만들어놨고,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위에다가 커튼을 또 이중으로 달지 않았습니까? 커튼을 이중으로 달아가지고 훨씬 더 멋진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또 앉아가지고 열심히 라면 먹으라고 컵라면 물 두 개나 이렇게 달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엄청나게 큰 컵라면 물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는 역시나 콘도이다 보니까 굉장히 쪼매만한 이런 패리오가 있습니다. 여기 패리오가 이렇게 쪼매만하게 있어가지고 저기에다가 이제 그릴 놔둬가지고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바베큐를 해먹을 수도 있는 곳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1층은 이렇게 생겼는데, 오, 그래도 뭐 있을 거 다 있고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살면 또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네, 싱크대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까? 설거지를 하다가 이제 물 좀 튀기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물 잘 튀기거든요. 물 튀기라고 이런 조각상도 이렇게 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키친을 본다고 하면은 키친 캐비닛이, 야, 너무나 이쁩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matte 페인트로 이렇게 발라져 있으면서, 여기 손잡이를 본다고 하면은 손잡이가 굉장히 액센트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흰색에다가 이렇게 까만색 액센트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뒤를 본다고 하면은 뒤에다가 이런 타일을 발라놔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타일이 너무나 이쁘지 않나, 요 키친이랑 잘 어울리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서랍도 엄청나게 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오, 이거 뭐야, 배터리를 이렇게 해놨네. 배터리도 이렇게 있고요.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삼성 전자레인지랑 5945 이제 가스레인지랑 오븐도 굉장히 커다랗게 있고, 그중에 가장 멋진 것은 바로 삼성이다. 삼성. 그리고 여기 식기 세척기도 있는데, 식기 세척기까지 삼성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삼성 냉장고까지 있습니다. 프렌치 도어로 된 이 삼성 냉장고가 있는데 기똥 차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팬트리 대신에 이런 팬트리 서랍장 이렇게 서랍장 이렇게 대신 있고요. 굉장히 이쁜 이런 1층 되겠네요. 그러면서 여기 리빙룸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소가죽을 이렇게 둬가지고 또 멋들어지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옆에다가 벽면에다가 이렇게 테레비를 둬가지고 좋네요. 좋고요. 그러면서 여기 본다고 하면은 여기 들어오자마자 여기는 아마 가라지겠죠. 가라지 나오자마자 이렇게 캐비넷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 이렇게 있네요. 화장실 큼지막하게 응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황금똥 싸라는 거죠. 황금똥 싸라고 이런 것도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2층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해보자고요. 네, 2층. 네,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새 집들을 본다고 하면은 새 집들이 항상 리조트 스타일로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콘도들이랑 집들이랑 그리고 이제 타운하우스들이랑 있는 곳에 이런 리조트 스타일의 클럽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풀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쁘게 생긴 이런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굉장히 이뻐요. 네, 굉장히 이쁘고. 야자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커다란 이 수영장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카바나가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어가지고, 커튼도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재미나게 식구들끼리 놀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또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뭐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샤워장도 이렇게 따로 다 있고요. 당연히 이제 수영하러 들어가기 전에는 샤워하고 들어가라는 그런 소리죠.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진짜 리조트 스타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야자수도 있어가지고 이제 사진 찍기도 엄청나게 또 잘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안에 또 바베큐 시설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베큐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잘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여기에 야자수가 있으면서 이런, 예, 또 불빛도, 예, 굉장히 또 멋들어지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저기를 본다고 하면은 저기 끝에는 스파가 있어가지고 또 스파 또 굉장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멋진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리조트 스타일로 또 새 집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또 심심하지 말라고 4시간 동안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액자도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터미네이터 2 총 맞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터미네이터 2를 좋아하나 봐요. 이런 것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복도를 본다고 하면은 바로 여기 세탁장이 있고요. 여기는 세탁장이고요. 세탁방이 아니라 룸이 아니라 여기는 세탁장이네요. 네, 세탁기만 두 개 딱 들어가고 정말 좋은 것은 바로 삼성이다. 삼성. 네, 기똥차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복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방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왼쪽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애들방이 되겠네요. 네, 애들방인데 야, 여기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커다란 소파 같이 생긴 요런 예, 침대가 있으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예, 조명이 있는데 조명을 누가 뜯어놨네. 예, 요거 위에 달아가지고 예, 돌려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뜯어놓은 조명이 있고요. 예, 조명이 굉장히 이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여기 앞을 본다고 하면은 앞에서 또 공부하라고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날아가는 저 하늘을 바라볼 수 뭐 요런 새들도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똥 찾았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또 왼쪽을 본다고 하면은 또 두 번째 애들 방이 있는데 여기는 또 애기 방이네요. 애기 방. 애기 방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또 태양인데 이렇게 또 풀을 풀 태양 이런 것도 이렇게 있고요. 어쨌든 굉장히 어지러우라고 애기들 어지러우라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기가 여기 누워있다가 눈 뜨면은 굉장히 어지러우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여기도 창문을 두 개나 이렇게 크게 뚫어둬가지고 채광이 미쳤네. 채광이 엄청나게 잘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애기를 안고 또 흔들으자 잘 앉아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어지러우라고 이렇게 흔들으자도 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두 번째 애들방을 나와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여기 애들방을 위한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이렇게 세면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응가하는 데랑 샤워하는 데랑 응가하는 데랑 붙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창고 같죠? 네, 창고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서 2층을 올라오면서 네, 여기 숨어 있다가 네, 2층 사람 올라오면은 와 놀래키라고 이렇게 또 벽을 뚫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마스터 베드룸이네요. 네, 마스터 베드룸. 야, 마스터 베드룸 역시나 굉장히 멋들어지게 네,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끝에 창문을 이렇게 두 개를 뚫어둬가지고 엄청난 채광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앉아가지고 자다가 배고플 때마다 일어나가지고 접시에 여기에 맛있는 음식들이 얹어져 있어요. 예, 자다가 이제 시장하면은 야식 먹으라고 야식 올려두는 이런 접시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조명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예, 굉장히 신기한 이런 조명이네요. 예,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그렇게 또 날아가고 싶은가 봐요. 여기저기 새들이 이렇게 또 붙여져 있는데 예, 날아가는 저 하늘로 날아갈 수 없어. 노래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멋들어진 인테리어의 마스터 베드룸이 되었고요. 그리고 항상 커튼을 본다고 하면은 커튼을 항상 저기 맨 위에다가 붙여야지만 집이 훨씬 더 커 보인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침대 바로 앞에 이렇게 거울도 둬가지고 네, 멋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스터 바스룸을 본다고 하면은 마스터 바스룸은 이 베스트업은 없네요. 그냥 샤워만 할 수 있고 네, 라면 컵라면 하나랑 봉지라면 하나 먹을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세면대가 이렇게 있으면서 세장도 이렇게 뒀네요. 예, 세수하다가 세장 한번 바라보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응가를 잘 할 수 있도록 응가 동글동글하게 응가 열심히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똥이 하나 나온다라는 그런 그림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여기 화장실 끝에는 옷방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렇게 또 작지도 않은 그런 옷방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굉장히 또 괜찮은 집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여기는 예, 뭐 당연히 하우스 아니고요. 네, 타운하우스 아니고 네, 콘도라고 합니다.
콘도도 좀 굉장히 좀큰 콘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좀 괜찮네요. 괜찮고, 역시나 집이 작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 게또 좋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아까 전에 가라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똥마려 오면은 바로 가라지에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똥쌀수 있도록 이런 노선을 만들어 뒀다라는 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집을 설계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저랑 같이 새집 인테리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